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입니다. 뒤에 있는 차량이 어떤 차량이냐? K8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 차량의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입니다. 제가 이 차량을 시승하고 왔는데요. 시승을 하고 느꼈었던 점을 제가 장점과 단점 간단하게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페이스리프트지만 풀체인지처럼 변화가 된 K8 페이스리프트 차량,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뒷좌석의 레그룸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보다도 더 넓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길이가 길어졌다고는 하지만 넓이가 더 길어진 건 아니고요. 양 사이드 끝대 부분이 좀 더 늘어난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래도 일단은 레그룸이 K9처럼 굉장히 넓고 여유로운 좌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2열 헤드레스트도 굉장히 편안했어요. 딱 고개를 젖히면 포근하게 착 감기는데 뒤에서 딱 받쳐주는 이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 어떤 거냐면요, 거치 공간이 굉장히 여유로워서 좋았습니다. 이게 뭐가 장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탔었던 GV70 같은 경우에는 거치 공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K8 페이스리프트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도 두 개를 나란히 거치하고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고 이렇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또 컵 홀더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암레스트의 버튼을 딱 누르면 양문형으로 이렇게 열려가지고 거기 안에도 아주 깊숙하게 아주 많은 것들을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깔끔하게 보여야지 좋아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이 거치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같이 뭐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다 뭘 두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차에서 그래도 과자도 까먹거든요. 근데 이 과자를 봉지를 딱 까먹고 여기다 딱 놓았을 때 아주 알맞는 그 공간, 그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저는 이 거치 공간을 장점으로 꼽겠습니다. 세 번째 장점, 정전식 그립 감지 기능을 뽑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었었던 소렌토와 카니발에는 정전식 그립 감지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K8의 페이스리프트 차량에는 그 기능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이 무엇이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때 반드시 핸들을 꼭 잡고 이용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이 기능이 없으면 핸들을 잡고 있을 때 핸들을 잡으라고 경고등이 뜹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냐 할 수 있겠지만 이 핸들을 잡고 있는 걸 인식하려면 핸들이 움직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토크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게 핸들을 잡고 있는 거구나 아니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기능이 있다면 핸들을 그냥 잡고만 있으면 아, 이 사람이 지금 핸들을 잡고 있구나 하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계속 쭉 이어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인 겁니다. 네 번째, 정숙성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기능들 때문에 이렇게 정숙성을 느낄 수 있었느냐 라고 한다면 1열 측면과 2열 측면에 이중 접합 차음 유리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리는 소음들이 막아줄 수 있는 네, 물리적인 기능이 있기도 했고요. 메리디안 사운드 패키지를 추가했을 경우에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포함이 되었어요. 주행을 하면서 바깥에서 들어올 수 있는 소음을 주파수에 맞춰서 같이 쏴주는, 흔히 얘기를 하자면 헤드폰이나 이어폰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기능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 기능 덕분에 정숙성을 좀 더 느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을 쭉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렇다고 단점은 없을 수는 없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단점 첫 번째, 어디선가 많이 본 디자인이 보입니다. 외국에서 만든 것 같고요. 멋있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익숙한 듯한 디자인, 그것이 조금 단점으로 뽑을 수가 있겠고, 그랜저가 스타리아를 찌부시켜서 만든 디자인 같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K8 같은 경우엔 소렌토를 찌부시켜서 만든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SUV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그릴 수 있는 공간이 널찍하고 정사각형 정도의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세단 같은 경우는 이런 긴 직사각형 내에서 이쁜 네, 패밀리 룩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이징을 당했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새롭게 나온 디자인들은 어색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점, 이번에 새롭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CCNC가 적용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장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디자인 그래픽이 아주 심플해지면서 너무 단순하다는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나름 뭐 심플하니 나쁘진 않았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K9을 타게 되면서 K9엔 아직 CCNC가 적용이 안 되면서 계기판에 날씨를 연동하는 그래픽이 있거든요. 그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우와, 이 그래픽이 진짜 좋았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랬다가 다시 K8을 보게 되니 아, 이건 좀 다운그레이드다 라는 걸 새삼 다시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점, 다이얼 변속 레버입니다. 이번에 EV3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는 컬럼식 변속 레버를 사용하게 되면서 직진을 하면 앞으로, 후진을 하면 뒤로 바로바로 기어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전히 이 다이얼 변속 레버 같은 경우에는 직진을 하려면 오른쪽, 후진을 하려면 왼쪽을 돌려야 되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 컬럼식을 사용했을 때보다 이 다이얼 사용하는 방식이 실수를 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더불어서 공조전환 조작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에어컨을 변경하려면 바꿔주고,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하려면 또 뭘 버튼을 눌러서 바꿔줘야 되고, 이걸 쓰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이번에 새롭게 나온 EV3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다시 또 배치를 하면서 공조전환 조작기를 아직 사용하지 않을 건가? 라고 했지만 아쉽게도 이 차량 이번에 풀체인지가 된 게 아니라 페이스리프트가 됨으로 인해서 그 정도까지는 또 바로바로 바꾸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점입니다. 시트 포지션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하고 이제 노피디가 이 차량을 끌고 촬영을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처음에 딱 타자마자 서로가 아, 좁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딱 앉았을 때 앞열이나 뒷열이나 모두 다 이 천장의 포지션이 굉장히 좀 좁아서 앉은 키가 높은 사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앉은 키가 높거든요. 이게 머리에 바로 닿을 정도가 되어서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180 거의 가까이 돼가는 사람들 중에서 앉은 키가 좀 높다 그러면은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1열 같은 경우에는 릴렉션 시트 기능이 포함이 됐었을 경우엔 시트 자체가 기본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밑으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게 다 내린 건가? 나 좀 뭔가 붕 떠 있는 느낌인데? 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K8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의 장점과 단점 각각을 한번 또 설명을 해봤는데요.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 K8을 선택하라고 했다면 저는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런 차 타야지 뭐 라고 생각했을 건데 그게 아무래도 그 상어 같은 디자인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취향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고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디자인의 변화를 준 것 같아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 상어에서 고래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느낌이 이제 있는데요. 소렌토의 디자인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입장에서 기아 패밀리 룩에 맞춰서 잘 만든 디자인인 것 같아서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주고 그와 더불어서 CCNC도 적용이 되면서 디지털 키도 사용할 수 있고 각종 편의 사양이나 주행 성능 같은 것들도 확 늘어나게 된 장점도 있겠죠. 확실히 이제 K9은 사라지고 이제 K8이 기아 자동차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순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K8을 직접 타보고 느꼈었던 점을 장점과 단점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같이 눌러주시고 다음 또 장단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